드디어 찾아온 공동육아 첫날. 2박 3일 시작됩니다. 엄마, 둘. 왜 이렇게 귀여워? 얼굴 잘 맞네. 아빠도 진짜 싸지. 아빠도 진짜. 좋아하지, 이거 타는 거. 이거 좋아하지. 갖고 가자, 이거. 포대기. 로션. 샤워 로션. 상처 바르는 거. 젖병. 젖병 소독기는 집에 있겠지. 왜 가는 거야? 왜 이 정도 써면 되겠지, 그지? 아빠는 이렇게 짐을 많이 쌀 생각 없었어. 한편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인 서은이네. 지봉아. 나? 아니. 지봉이. 지봉아. 지봉아, 지봉아를 크게 얘기해. 아빠가 맘마 먹여준대. 그래. 이렇게 한번 열었다가 해야지. 알지? 맘마 먹어야지. 웃었다며. 어떡하려고 그래. 야, 난.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땀이 나니. 다른 분이 오신다니까, 야. 다행이다. 서원이 좋겠네. 이제 친구들 오네. 인형 친구 말고 아가 친구 온대요. 내가 확실히 장담한다. 또 추측했어. 이번엔 누구야? 내가 추측한 대로면은 셋 다 딸이야. 셋 다 딸이야. 진짜로? 누구누군데? 임교진 씨 얘기. 임교진 씨 얘기. 하은이와 함께할 2박 3일의 여정을 위해 짐을 뭐야 이게? 하겠습니다. 이유식기. 이유식기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다 넣어놨어? 채 어디지? 채. 여기 있다. 채. 하은이 것만 따로 빼놨잖아요. 채. 그리고 다음. 자, 다음. 하은이. 아빠랑 같이 가는 거야. 2박 3일 동안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어디야? 오빠를 도와줄 거라 생각해? 오빠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얘를 보면서? 아니 그래도 얘 하나 보기도 엄청 힘들 건데? 혼자 화장실을 가거나 이럴 때 잠깐 맡길 수가 있잖아. 오시는 분 중에 가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애들 노래 불러주면 좋아하잖아. 오빠는 배우니까 애들한테 동화 구연을 해주면 되겠다. 상황극 막 이런 거 해줘. 아이, 그거 좀 약하지. 우리는 이게 멋있는 것만 해서. 인형놀이 이런 거 해주면 되겠다, 아빠가. 그치? 그쵸, 맞아. 예. 조이야, 누굴 것 같아? 조이는 알고 있을 것 같아, 그지? 응. 방금 끄떡했어, 그지? 내가 친구들 만나면 무슨 개인기 보여줄 거야? 무슨 개인기 보여줄 거야? 없죠? 응? 발차기? 보여줄 거야? 응? 발차기 보여줄 거지, 일단. 나 가도 되는 거 맞지? 너? 걱정하지 마. 고마워. 고마워. 다른 친구 아들이랑도 잘 놀고 다른 아빠 아들이랑도 잘 놀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할게. 응.
안녕. 어. 안녕. 빨리 갔다 와, 알았지? 애기들아. 에이, 밝았고. 처음이지, 떨어지는 거. 잘 야. 된다? 엄마. 아이고. 웃는다, 웃어. 오빠. 어? 오빠. 어? 가자마자 음식 냉장고에 넣어요. 엄마 갔다. 야, 진짜 뜨거워 죽는다. 근데 누구야? 아, 이제 진짜로 보러 가게 되니까. 아, 감사하다. 네가 잠들어서 감사하다. 새 친구의 만남을 위해 거실과 잠자리 정리까지 완료? 종아, 조금 있으면 금방 손님들이 올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인사를 잘해야 돼. 안녕하세요. 전 오서원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한 거야? 그렇지. 오! 오! 잠깐만, 시봉아. 오, 안 돼. 아, 손님 오셨다. 잠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잠시만요. 시봉아, 손님 왔다. 우리 시봉이가 역사를 만들고 있는데. 아빠. 지호가 손님 오셨어. 자, 누가 오셨을까? 아, 어, 아, 안녕하세요. 여기 그죠?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 그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짐은 짐이고. 네. 일단 여기 애들. 지봉아 형. 친구 왔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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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몇 개월, 형님 몇 개월. 저희, 일단 저희 인사 먼저 할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형님. 아, 반갑습니다. 예. 여기 애기 이름이. 하은이에요. 하은이. 하은이, 안녕. 애기 이름. 저희 이름은 오서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워, 더워, 더워.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40도 탄 것 같아서. 응.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네, 아, 지복이가 변을 싼 것 같은데? 지복이 뭐 좀 왔었나? 친구 하은이 왔대, 하은이. 친구 보러? 친구 보러? 누군지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더니. 저도 진짜 형 너무 근데 네.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진짜요? 네. 우리 와이프가 살짝 얘기를 하더라고. 소희현 씨 닮았네. 네, 많이 닮았어요. 소희현 씨 닮았어. 하은이래, 하은이. 좀 쳐다봐야 돼. 누구야? 자. 와, 한 달 차이여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네. 낯설어서. 원래 잘 도와줘요? 아니, 저, 지금, 아니, 뭐, 지금 울고 막 이러면 좀 당황하는 스타일이 제가. 아. 그래가지고. 형님 잘하세요? 저도 그냥 뭐 그 정도인데, 그냥 울 땐 내비두는 거지. 울 때는 내비두는 거지. 그칠 때까지. 야, 그래도 오니까 좀 낫네. 아, 혼자 있으면. 아, 형님, 제가 그거 압니다. 어. 차라리 애가 계속 울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도 있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육아? 아니요, 저 이거 시작하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아이, 뭐 반성을 해. 모르는 것 같아서. 아, 우리. 네. 네. 응? 지봉이, 한번 먹어볼까?
들어간다. 자, 그렇지. 근데 잘 안 먹어요. 생각보다. 나머지 한 분은 또 누구신지 아세요? 나머지 한 분 모르죠, 누군지. 아, 그냥 개인적으로는 가수 혹시 없나? 아니, 노래 부르러 불러줄 사람이 필요해서. 지훈아, 어떠 어떠 어떠? 누구세요? 아, 관리실인데요. 아, 관리실인데요. 아, 문 좀 열어주세요. 아, 관리 여기서 택배할 게 있어갖고. 아, 예, 잠시만요. 진짜 관리십니까 여기?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측 불허 새 아빠의 만남 기대해 주세요.